안녕하세요. 썬주부입니다. 저번에 정육각에서 받은 삼겹살과 목살인데요. 한 덩이씩 남았거든요. 요 아이들을 이용해서 오늘 김치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육수를 먼저 내보겠습니다. 물을 붓고, 만능 육수를 판매하거든요. 이렇게 생겼어요. 와이를 넣겠습니다. 불을 켤게요. 그리고 이 감치미를 반을 넣을게요. 반을 넣고 나중에 간을 보고 한번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양파, 통후추 보달, 한 10개, 12알 정도 넣은 것 같아요. 이것도 풍장. 제가 마늘을 좋아해서 통마늘을 한 주먹 그냥 넣을게요. 김치 반 포기를 통째로 넣겠습니다. 보이시나요? 통째로 꼬다리 안 자른 채로 넣겠습니다. 고기도 자르지 않고 통째로 그냥 퐁덩퐁덩 넣어주세요. 미림 조금 넣겠습니다. 미림. 그리고 추잡도 좀 넣을게요.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슈젓을 넣으면 국물이 좀 시원해져요. 혹시 모르니까 고기 비린내 날 수도 있으니까 청주 좀만 뿌리겠습니다. 어떻게 봐야 돼? 뚜껑 덮을게요. 화르르 한번 끓고 난 다음에 약불로 줄여서 뭉근하게 오래 끓이도록 할게요. 지금 시간이 4시입니다. 4시. 4시에요. 이따가 열어볼게요. 요렇게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입니다. 이 상태에서
겁나게 오래 끓일게요. 간편하죠? 그냥 다 통째로 그냥 때려 넣으면 돼요. 집에 지금 파가 다 떨어져서 파는 못 넣고요. 근데 여기까지만. 나중에 간만 좀 추가를 할게요. 열어보겠습니다. 오픈! 너무 잘 됐죠? 너무 예뻐요. 오! 고기 방금 보셨어요? 부서지는 거? 맛있겠죠? 대박. 이렇게 부서져야지 맛있습니다. 이렇게 야들야들하게. 아까 김치도 통째로 꼬다리 있는 채로 넣었잖아요. 이게 다 이렇게 알아서 다 이렇게 분리가 돼요. 어떡해. 제가 고기랑 이렇게 김치랑 이거 너무 크다 해서 싸 먹어볼게요. 하나. 요만큼 요만한 거. 김치찜. 김치찜. 먹어보겠습니다. 너무 맛있어. 반 안에 될것 같아. 지금 딱 줘요, 딱. 이대로 마칠게요. 좀 싱거우면 간장 좀 넣으려고 했거든요. 근데 지금 너무 맛있어요. 일단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이 고기. 고기 진짜 너무 좋다. 여기 고기는 정육각에서 온 고기예요. 너무 아름다워. 이렇게 이쁘게 맛있게 되면 음식할 맛이 나죠.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잘안 되면 속상한데. 집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김치찜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해보세요. 진짜 맛있어요. 구독, 좋아요, 마구마구 눌러주세요. 알림도 부탁합니다. 안녕. 다음에 또 만나요. 빠이빠이.